연예인 부장이 부장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이제 많이 전도해서 일단 보궐도에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정말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다 아는 얘기인지 몰라서 좀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예. 대형마리 같은 잘생긴 사람이 오늘 교통사고라고 한쪽 팔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울을 봐도 너무나 잘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살한다고 10층에 갔어요. 발판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맞은편 10층에서 양팔 없는 사람이 막 춤추는 거예요. 어? 난 한팔이면 저는 양팔.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물어보고 싶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 잡았어요. 막 뛰는데, 형씨는 양팔이었구나. 한팔인데 왜 아주 어떻게 뛰냐고 했더니, 똥구멍이 간지러워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에 나오면, 너무 커. 생각을 해보시면 웃기구나. 저 똥구멍이 간지러워서 아니 붙였대요. 양팔이 없으니까. 아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다. 아 간증 같은 거좀 할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들 한 번씩 안 해보셨어요? 저는 형제가 11명이에요 11명. 내가 여섯 번째고 내 위로 쌍둥이, 내 밑으로 쌍둥이. 나 쌍둥이를 안 만들어도 이거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미인이었죠. 제가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아버지는 난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또 청재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